그 농장이 어디예요? 어딘지 알아서 뭐하게. 둘이 거기서 밤을 샌대요. 지금 당장 가서 강본 데려올 거예요. 어딘지 나 말해요. 이 밤에 네가 가서 뭘 어쩌려고. 좀 침착해. 어딘지 나 얼른 대라고요. 거기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데 그래. 이렇게 흥분해서 운전하다간 큰일 나. 정말 이러시기에요? 어지간히도 애가 달았네. 그래서 내 딸 송이연 따위한테 강본 뺏기지 말고 꼭 붙들어라. 이연아, 나한테 할 얘기가 좀 있는데. 나중에 얘기하자. 저기, 나 결혼한다? 결혼? 누구랑? 오늘 선분 남자랑? 어휴, 얘는 어디 남자가 없어서 그런 느낌한테 파바리맨을 나한테 갖다 붙이니? 그럼? 이모 혹시? 그래, 장견우. 우리 견우랑 나 결혼하기로 했어. 이모! 아이씨. 네가 우리 견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견우 알고 보면 진짜 진국이야. 아, 그리고 결혼식 같은 거는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돼. 동생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우리 혼인신고만 하고 둘이 잘 한번 살아보기로 했거든. 이모 지금 제정신이야? 상대도 못하게 천박한 시어머니에 가진 거 하나 없는 빌털털이 날 건다래. 이모 제발 철 좀 들어. 한 번 실패했으면 됐지. 또 무슨 황당한 꼴을 당하려고 결혼 타령이야? 뭐? 결혼 타령? 너 지금 그게 조카가 이모한테 할 소리니? 이모 말이 나와서 말인데 세상 천지에 결혼하면서 조카 허락받는 이모는 없다? 그렇게 이모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이 집에서 나가! 장견우가 그렇게 좋으면 나하고 인연 끊고 살자고! 그래, 끊자 끊어. 내가 뭐 여기 아니면 갈 데 없을까봐? 그래,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나쁜 기집애야.